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버 TV입니다. 제가 조금 바빠서 요즘 영상을 잘못 올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안 올리는 사이에 구독자가 지금 1000명이 넘어왔던데, 영상을 통해서 일단은 뭐,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좀 많이 부족한 영상인데, 그래도 뭐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을 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사실은 뭐 이게 좀 저희 업무 관련되는 좀 전문적인 그런 영상들이 많아서 이해를 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뭐그 부분은 저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뭐,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편집 부분도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어떤 관계들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한 영상 또 이렇게 몇 개를 제작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어제 갑자기 대학생으로 보이신 남자 학생분이 한분 오셨는데, 그 노트북을 이렇게 자가 청소를 하시다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FFC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이 필름 케이블을, 전원 단자가 이렇게 위에 전원 버튼이 있었고, 밑에 이렇게 보드에 이렇게 꼽히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넣었다 뺐다 하시다가 이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온 상태로 돼서, 방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제 FFC 케이블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름 타입 형태에다가, 이게 간격도 이렇게 제품들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구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이가 여분이 약간이라도 있을 경우에 이걸 이제 재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뭐 누구나 다 따라 하실 수 있는 쉬운 거니까, 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미리, 케이블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인데, 이걸, 다시 이제 이어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파란 부분, 이 부분이 끊어지진 않고요.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끊어지죠. 여기 부분이나 요 바로 직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선이 됩니다. 이게 일단 필요한 것은 맨 먼저 이그 파란 부분을 일단 떼냅니다. 떼내고 집에 뭐 중간접착제 이런 거는 뭐다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중간접착제를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끊어진 부분이 어느 쪽을 벗겨내야 될 건지를 잘 보시고요. 일단 지금,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쪽을 지금 벗겨내야 되는데, 이거 손으로 한번 벗겨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이 벗기기가 왜 힘드냐면, 일단, 벗겨진 케이블들이, 이런 이제 커터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끊게 되면, 동작은 보이시긴 하는데, 이 얇은 선을 다 벗겨내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세게 벗겨버리면,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이 필름 부분하고 위에 이 동작 부분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뺏기가 좀 힘든데요. 이제 그럴 때 간단하게 이걸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제 길이에 여유가 조금 있을 때입니다. 완전 이렇게 좀 타이트한 그런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은 힘들고요. 비슷한 케이블을 구하든지 아니면 뭐 핀 간격이 비슷한 케이블을 구해서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이 파란색 부분, 잘라낸 요 파란색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것이 케이블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앞뒤가 있거든요. 이 꼽히는 방향에 따라서 필름이 있는 부분과 이제 그 도선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일단 봅니다. 지금은 여기를 지금 뺏겨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준비할 것이 뭐냐면, 요게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 사포입니다, 사포. 될수 있으면은 너무 거친 제품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얇은 사포를 쓰시는 것이 케이블 손상이 작습니다.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 힘이 들지만 벗겨냅니다. 좀 노가다성 작업이죠. 이렇게 안 하시려면 사실 케이블을 안 끌어먹는 것이 제일 좋긴 좋은데, 사람 마음대로 잘안 되죠.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적당껏 벗겨냅니다. 케이블 자꾸 접히네요. 뭐 일단 요령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적당급만 벗겨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벗겨버리면 이 동박이 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뒤에 또 필름 부분이 또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 그 다음 작업이 적당히도 필름이 벗겨지면 이게 칼만 이렇게 살짝 스쳐도 필름 부분이 벗겨집니다. 별로 이렇게 힘안 들이고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자, 보이시는 것처럼 자, 벗겨지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길이를 계산을 해서 이걸 벗기셔야 됩니다. 자, 다 벗겨졌습니다. 다 벗겨졌고, 자, 깨끗하게 제가 한번 닦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카메라에 보시는 것처럼 동박 부분이 깨끗하게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순간 접착제 있으시죠? 순간 접착제. 이거 뒷면에다가 살짝 떨어뜨려서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 아까 그 끊어졌던 파란색 부분, 그 부분을 뒷면에다가 붙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뒷면에 붙여주시고, 그런 다음 이 부분을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C 케이블이 재생이 됩니다. 이 지저분한 부분들은, 힘을 너무 주시지 마시고 살짝만 벗겨내시면 네,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조금 들어오면 알코올 같은 걸 조금 뿌리신 다음 세척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재생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재생이 됐죠.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별탈 없이 깨끗하게 잘 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하려니까 잘 안되네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상태에서 신호를 주고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재생을 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위에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이 없으면 커넥터가 잘안 물려지니까 이 부분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준비물은 간단하죠. 커트팩 하나, 그 다음에 사포 하나, 그 다음 순간접착제, 이렇게만 있으시면 웬만한 케이블들은 거의 다 재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미르수가 좀 얇은 케이블입니다. 이거 말고 조금 이제 두꺼운 케이블들 같은 경우는 좀더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사포 종류는 뭐 아무 사포나 다 되긴 하는데, 조금 손상을 좀덜 주시려면 될수 있으면 너무 굵은 사포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될수 있으면 조금 얇은 사포로 해주셔야지 이 표면들이 크게 손상을 안 받습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필름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구독자 여러분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라이바TV였습니다.